TV. 존경해 주신 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ALC에서 스프링 9주차 두 번째 날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경우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민호 해설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순위표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북미 쪽은 이게 1승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재경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죠. 네. 과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이제 NALCS도 정규 시즌의 마지막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 전에 먼저 순위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TSM은 일단 1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13승 4패 뒤를 이어서 CLG가 12승 5패 C9, 팀일퍼스, 팀A, 그래비티 게이밍, 팀 리퀴드까지 서로 1승 차이로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고요. 이제 윈터폭스와 디게이터스가 6승 11패로 동률인 가운데 팀코스트 1승 16패로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위부터 7위 팀까지 모두 다 1승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대 전적에 따라서 오늘 재경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이 색별로 플레이오프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열려있거든요. 일단 파란색하고 하늘색 이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3, 4, 5까지도 가능성은 있되 팀 리퀴드와의 상대전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팀 리퀴드 선수들과의 이제 상대전적이 1대1인 게 그래비티 게이밍과 팀 A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 세 팀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일단 준비된 경기 보면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윈터폭스와 디게이타스인데 윈터폭스는 팀 코스트와 상대하고 디게이타스는 팀 리퀴드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C9과 TSM, 그래비티 게이밍과 팀 A. 이것도 지금 중요하겠네요. 지금 5위 결정전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5위 결정전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래비티 게이밍과 팀 A 선수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LG와 팀 임펄스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윈터폭스와 팀 코스트 선수 명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터폭스와 팀코스트예요. 윈터폭스 6승 11패, 팀코스트 1승 16패. 그렇습니다. 일단 윈터폭스 선수들 최근에 바텀 듀오의 안정성과 조합의 균형을 잘 맞추고 오는 치밀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최근에 니달리 정글로 하드플레이를 보여줬던 헬리오스 선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후반을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초반 운영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중후반 때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네. 팀 코스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경기를 바탕으로 보면 조합의 균형부터 천천히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팀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초반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넣어준 것 동시에 라인 중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그게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팀 코스트 선수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확실히 여전히 이 팀 코스트 선수들도 나름대로의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긴 한데 그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좀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밀린다. 그리고 이제 단 한 승밖에 지금 거두지 못했는데 그 1승이 앞에 또 윈터폭스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팀코스 선수들 그때 윈터폭스 선수를 잡았던 경기를 되새김질하면서 이번 경기에 임한다면은 윈터폭스 선수들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열매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팀 코스트가 윈터폭스를 잡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팀 리퀴드가 디게이타스를 꿨고요. 이러면 그렇죠. 이제 뭐 둘 다 또 동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디게이타스가 팀 리퀴드를 잡게 되면은 제 경기가 두 개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약간 7, 8위와 10위의 싸움이 이게 그런 식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조금 안정적인 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이제 저희 이제 사적인 감정이 좀 들어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적. 매우 그렇죠? 사적인 감정에. 네. 어쨌거나 오늘 재경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굴려봤는데. 그렇죠.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들이 배치해놓고 보면은 뭐 진짜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팀 코스트 선수를 윈터폭스 선수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그림이 나와줘야 그렇죠, 예.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확실히 경기 결과를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제 경기가 있어도 이 경기 자체가 재밌어. 예 일단 방금 한타 교전 이제 양상이 잠시 나왔었는데 이 어떤 케넨이 들어가서 세주안이랑 함께 그림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에서도 C9 선수를 보여줬던 미디어스 선수의 세주아니와 볼즈 선수의 케넨 그 두 명이 마지막 한턴 때 진짜 기가 막힌 궁극기 연계가 들어가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C9 선수들이 약간 한타 조합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그 세주아니와 케넨이 살게 되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여정간에 이런 한타 능력이 출중한 팀들이 어차피 마지막에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윈터폭스도 그렇고 팀코스트도 그렇고 어쩌면간에 한타만 바라보는 초반 라인전이 약간 좀 약한 두 팀입니다. 그렇죠. 윈터폭스 선수도 초반 라인전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약간 중반 후반에 바라볼 수 있는 포킹 조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암살자형 챔피언들을 꺼냄으로써 중후반에 바라보는 플레이가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C9과 TSM이 격돌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확실히 1위와 1위와 3위의 네. 대결인데 네. 일단 C9 선수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 선수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강한 모습으로 압박을 넣어준다면은 TSM 선수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쩌면 지금 TSM은 단독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풀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느슨해졌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C9이 노려볼 만하고 이제 팀 코스트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 사이드. 야, 팀 KD가 1.98. 확실히 1승 16패라는 좀 안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윈터폭스 선수들을 한번 이겼던 경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살리면은 이번 경기도 이길 수가 있겠죠. 윈터폭스가 승리 이게 패배 안 했으면은 이 팀 코스는 지금 0승 17패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윈터폭스가 졌기 때문에 1승 16패인 겁니다. 윈터폭스 선수들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한번 졌으니까 그 경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패배의 서력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줘야겠죠. 네. 아발론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데이터가 잠시 나왔었고 이 아발론 선수가 라인전에서 좀 버티는 플레이만 한다면 이제 윈터폭스도 항상 한타 때는 뭔가 힘이 발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발론 선수가 최근 플레이했던 게 뭐 헤카림이라든가 이런 건데 탱커 역할은 잘하거든요. We didn't really get a clear objective after every game. For example, we would just go into the scrim playing instead of like, oh, let's work on our vision control this game, or let's work on just tower diving, let's work on kiting back, objective control, say. And yeah, it's just in my opinion, we just wasted a lot of time just not practicing efficiently enough and the results show, of course. 네, 이제 윈터폭스 본인의 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알텍 선수가 잠시 했었는데 알텍 선수도 사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겔 라인 그렇죠. 슬슬 입성하고 있어요. 알텍 선수도 최근에 바텀 라인전이라던가 한타 상황 때 포지셔닝은 굉장히 완벽했었는데 이제 자신의 팀원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같이 부진해지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어쩌면간에 이 두 팀 한타만 바라보는 두 팀이거든요. 그렇죠. 초반 라인전은 분명 약할 겁니다. 근데 한타 때 꽝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 그 능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양팀 모두 다 물론 한타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포지셔닝이라던가 여태까지 분위기를 봤었을 때 확실히 윈터폭스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윈터폭스와 팀코스트 뱀픽 준비됐네요. 뱀픽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제 경기를 떠올리게 된다면은 윈터폭스 선수들이 카시오페아를 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드는데 역시 웰컴 투 헤븐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렌가를 밴을 해주고요. 팀 코스트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니달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함께 듭니다. 일단 마오카이 밴했고 이렐리아도 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6주차 때부터 꾸준히 밴이 됐었던 크리스 선수의 이렐리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벤픽 단계를 가려고 하고 있는 윈터폭스 선수 입장이 보이고 있죠. 헤카림도 배회 됐습니다. 탑 위주로 계속해서 배회를 하고 있는 팀코스트예요. 그렇죠. 팀코스트 선수도 일단은 윈터폭스 선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탑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윈터폭스의 마지막 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글과 탑 한 번씩 견제했고 세주안이까지. 확실히 세주안이 5.5 업데이트 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좋은 모습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글 세주안이의 가능성을 일단 두 팀 모두 다 밴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자, 니달리까지 베인의 상황에서 아발론의 선택은 사이온이었습니다. 역시 사이온, 아발론 선수 같은 경우 탑에서 약간 딜 챔피언인 룰루라던가 럼블 이런 거 못한다고 보기엔 좀 그런데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퓨어 탱커 역할인 사이온을 골라가지고 자신들의 팀원을 지켜주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딜을 넣는 챔피언은 불안정하거든요, 아발론에게. 그렇습니다. 순수 이제 퓨어 탱커 사이온 이 챔피언을 빨리 들면서 아발론은 확실한 이 한타만 바라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팀코스 선수들의 맨크라우드 선수가 직스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챔피언을 바꾸니까 살짝 당황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노틸러스 정글도 일단 나올만 하고요. 웰컴 테이븐 선수 여태까지 나왔던 경기 모두 다 그라가스를 플레이했었는데 우르골 락인 됐고 네. 자, 이어서 그라가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르곳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자, 우르곳으로 말씀드릴 경우 모든 라인이 가능합니다. 아, 서포터를 제외한 모든 라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과 미드 원딜을 한번 숨겨놓고 경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르곳이 지금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키니 한 번, 비역신이 한 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두 경기 모두 다 명경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팀코스트 선수들의 이 저력을 한번 보여주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윈터폭스 상대편의 우르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리신. 오, 헬리오스의 리신. 헬리오스 선수 리신하면 또 끝내주는 플레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 최근에 리신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세계 3대 리신이라고 불리었던 헬리오스 선수가 리신을 잠시 올려놓고 있는데요. 오! 룰루? 룰루까지 락이, 일단 리신 락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헬리오스 선수의 리신 3대 리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기대를 해볼만 하고 룰루 같은 경우 역시 아군을 서포팅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서폿 룰루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미드 룰루의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라인 클리어도 빠르고요. 카타리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카타리나 약간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룰루가 나왔거든요. CC가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리신의 용의 분노까지 있기 때문에 카타리나가 이제 죽음의 연꽃으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약간 제한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팀코스트 우르곳을 어디로 보낼지도 이번 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만약에 우르곳의 위치를 좀 숨기고 싶다면 맨클라우드 선수가 챔피언을 이제 서폿 쪽을 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콩콴 선수 최근에 노틸러스 서폿을 했거든요. 그렇죠, 한번 숨겨줘야죠. 잔나와 리산드라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르곳이 미드를 갈지 원딜을 갈지 한번 숨겼기 때문에 일단 팀코스 선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한수 먹고 한수를 이기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탑 우르곳에 미드 리산드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리산드라가 소폭의 너프를 먹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쓸만하다라는 평판도 자자하고요. 또 북미에서도 리산드라가 승리의 카드다 보니까 지금 17승 3패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집어갔습니다, 딘코스트. 자, 이제 윈터폭스 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딜 같은 경우 조합을 봤을 때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는 챔피언이 많고 거기다 룰루까지 있다 보니까 징크스라던가 코그모도 괜찮습니다만 안정적이게 코르키드를 픽할 수도 있겠죠. 오, 시비르. 시비르 같은 경우 도주기는 없습니다만 라인 클리어도 빠르고 순간적인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일단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초가스가 등장을 합니다. 포벨터 선수의 선택은 초가스였어요. 자, 미드 초가스 역시 CC기도 강력할 뿐더러 패시브로 라인전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초가스도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해볼만 하죠. 네. 거기다가 초가스를 가져가게 되면 역시 포식이라는 스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글 쪽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초가스가 잠시 올라와 있고 이제 락이 됐고 저 바루스! 이렇게 되면은 미드 우르곳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탑 우르곳
아, 네, 미드. 그렇죠, 그렇죠. 미드겠죠. 최근에 보여줬었던 두 경기 모두 다 미드 우로곳을 픽했기 때문에 미드 우로곳 이번 경기 한번 초가스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 우로곳 같은 경우 역시 그냥 딜만 넣는 챔피언이거든요. 딜탱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우로곳의 플레이를 중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히 이 메쉬 선수가 이전 닉네임 위즈 퓨진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 바루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바루스 같은 경우 뭐 버프라던가 너프를 먹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도주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챔피언일 수가 있는데 일단 라인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한번 일단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미드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미드 초가스와 미드 우르곳. 야, 지금 저한테 이전에 이 우르곳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던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 맨클라우드 선수도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르곤 나왔던 경기 모두 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클라우드 선수의 이번 경기도 우르곳의 버프를 받고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포벨터 선수가 플레이하는 초가스도 어느 정도 우르곳과 마찬가지로 딜과 탱커 역할 예.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고 바루스 스킨이 심상치 네. 않습니다. 예, 일단 예, 경기 한번 보도록 하죠. NALCS 스프링 9주차 두 번째 날 첫 번째 경기입니다. 윈터 폭스가 블루, 딘코스트가 레드예요. 저 바로스 스킨이 이제 사랑의 추적자 바로스인데 여자를 올려야 되는데 남자를 올린다는 그런 괴상한 소문도 떠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스가 이번에 리신한테 호되게 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참 네, 그렇습니다. 포장하기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윈터폭스 선수들이 다 같이 한번 웰컴 테이블 좀 불안한데요?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오, 이거 웰컴 테이블 선수 너무 대담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그냥 앞에서 춤을 춰줬어요. 움직인 이거 크리스도 약간 위험해요. 일단 서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양팀 모두 다 라인 스왑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일단 라인 스왑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팀은 윈터폭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원딜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챔피언 룰루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11위를 키우게 된다면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일단 알텍이 상단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윈터폭스는 라인 스왑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메쉬는 이제 바텀 라인에 내려왔고요. 확실히 바루스와 잔나도 어느 정도 바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바텀 듀오가 과연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말론 어스르르댁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또 아발론 선수가 어제와 비슷하게 포션 하나만 사놓고 다음번에 여기서 처형당한 후에 정글링을 한 후 거기다가 이 집으로 귀환해서 조금 빠른 템포로 아이템을 구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해놓고 이제 돌아온 방패 가는 게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정글링을 하게 되면은 2레벨 때 바텀에서 어느 정도 버티기 수월하다라는 평판도 자자한데 멜시가 약간 위험합니다. 잔나 없거든요. 자, 이거 탈진까지 걸어놓고 한번 집중적으로 멜시가 전멸을 그래? 아끼고 있는데 전멸 아끼고 있는데 멜시 살았어요 멜시. 자, 일단은 역시 글리브 선수가 점화를 들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데미지 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멜시 선수가 전멸을 아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글리브의 전멸 탈진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야, 일단 그래도 시비르가 혼자서 이제 바텀 듀오에 바루스를 집으로 귀환을 시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레벨을 먼저 찍고 주도권을 잡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윈터폭스. 그렇죠. 일단은 이 메쉬 선수의 파밍을 막아놨어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파밍을 막아놓기만 해도 바텀에서 레벨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바텀 듀오의 승리를 가져가게 된 건 윈터폭스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CS 차이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12개 대 1개. 자, 거기다 역시 우르곳이 수류탄에 던지고 산성 추적탄으로 라인전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초가스도 흉판 울부짖음으로 어느 정도 CC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비등비등한 라인전이 될 것 같고요. 네. 오, 근데 하트가 저기 역병 원래 이제 역병 스테이지 네. 저렇게 이제 나오는데 하트가 나오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트가 조금 되게 인상 깊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바루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유일하게 안 산 스킨이 저거거든요. 그렇죠. 좀 뭔가 꽤 일찍하더라고요. 약간 타릭이랑 같이 바텀 라인을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것 같은 스킨인데 그래도 일단 대회고 타릭이 안 나왔다 보니까 바텀에서도 이제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잔나라는 챔피언, 폭풍의 눈으로 자신에게 실드를 걸어주고 룰루와 비슷하게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바텀 라인이 예상이 됩니다. 네. 서로 일단 헬리오스가 상대편 정글 한쪽 들어가서 어스르는테 쪽에 와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잉클라우드와 포멜터 계속해서 라인전 무난하게 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리신이 와드를 두 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역시 빠른 템포로 드래곤 쪽의 시야를 장악한 후에 오브젝트인 드래곤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라가스의 위치가 노출이 글립 됐습니다. 지금 회피기가 없거든요. 글리브가 약간 위험합니다. 이거 그라가스 위쪽에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리신이 안쪽 깊숙한 곳에 와드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라가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윈터폭스 선수들의 브리핑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알텍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저 지금 알텍 선수는 굳이 귀환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집으로 귀환해도 살 수 있는 아이템이 극히 제한적이고 라인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바텀에서 조금 더 파밍을 한 후에 집으로 귀환하는 게 좋겠죠. 예. 지금 그라가스까지 내려왔거든요. 통통. 자, 포벨트 약간 위험한데요. 수류탄까지 맞고 이러면 배치기 맞을 수도. 그렇죠. 전멸에 맞 전멸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포벨터. 그렇습니다. 포벨터 선수 방금 전에 침착한 전멸로 그라가스의 갱킹을 날카롭게 피했죠. 저 맞았었으면 살짝 위험할 뻔했던 게 보통 오르고스를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모두 다 회복을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맨클라우드 선수 역시 초반에 아빠가 넣어주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점화를 들고 라인전을 임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맞았으면 그냥 수십까지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 지금 메시 선수가 아빠가 넣어주고 있는데 알텍 선수의 마나가 그렇게 좋진 않고 네, 회복. 네, 맞아요. 여기서 궁극기. 자, 네, 아발론 선수 방금 전에 이거 맞았었더라면 약간 킬과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오게 됐었죠. 헬리오스 선수가 이제 넘어오는 걸 보고 아 이제 이거 궁극기 해줘야지 하고 딱 썼는데 그렇죠. 깔끔하게 피했어요. 방금 전에 맞았었더라면 좋은 상황이 나올 뻔했었습니다만 윈터폭스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었고 그라가스 탑 쪽에서 보고 있죠. 자, 웰컴 투 헤븐. 자, 이거 아발론을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요. 배치기. 그리고 크리스 마나 많습니다. 얼음 무덤도 살아있고요. 일단 체력만 빼놓네요. 방금 전에 크리스 선수가 전멸 호응을 했어가지고 잡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전멸을 아끼면서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일단 뭐 위험성을 안고 플레이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거 헬리오스가 한번 더 딸 잡을 수가 내 잡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근처에 웰컴 테이블도 아직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헬리오스. 헬리오스가 한번 더 탑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았는데 초가스 전멸 없는 거 잘 타고 다 들어왔습니다. 자, 우르고 자. 크라가스 6레벨이에요 우르고. 하지만 마나가 없다 보니까 초등학권 위치 전환 게 이게 사거리도 안 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만들어졌죠. 자, 일단은 뒤쪽으로 빠집니다 딩코스트. 자, 이제 메쉬 선수가 무난하게 이제 파밍하고 있어요. 뭐 CS도 아직까지 10개 차이가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확실히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을 이제 면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텀에 아까 전에 그라가스 살짝 모습을 보여준 게 팀코스 선수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정글러가 모습을 보여주면 위축이 될 수 있는 건 윈터폭스 선수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가스의 루트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미드라인이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포벨터가 약간 좀 자유롭게 플레이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다 우르고 지금 여신의 눈물 스틱을 여신의 눈물을 빠르게 구매했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에 무라마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 헬리오스 선수가 추적자의 검을 갔습니다. 초반에 이득을 챙기지 못하면은 저 아이템이 무용지물로 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남길 수가 있겠죠. 웰컴 테이블 선수는 경비대의 길잡이를 갔습니다. 일단은 좀 안정적인 정글링 생각을 하고 있고 바루스가 집에 가서 BF 대검을 사오는 사이에 타워 손실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1이라는 챔피언은 라인 클리어도 빠르고 어느 정도 튕기는 부메랑으로 네.
타워 철거까지 가능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라인을 비우게 되면은 불리한 이득을 가져가는 팀 코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프베터 포식시대 샀습니다. 몸집 이제 서서히 커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뒤쪽에 텔레포트가 리산드라고 한번 넣어보고 있거든요. 크리스 자, 왔습니다. 얼음무덤 일부러 그리브한테 쓰고 있죠. 글림 전멸 나오자마자 또 빠졌고 자, 뒤쪽에 그라가스까지 합류하면서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텔레포트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오브지트인 드래곤까지 챙겨나갈 수가 있겠죠. 팀 코스트 메인클라우더 먼저 내려왔어요. 그렇죠. 거기다 오르고 역시 수류탄으로 던진 후에 상성 추적탄으로 어느정도 데미지를 강하게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팀 코스트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메쉬 선수가 퍼스트 블러드를 먹었거든요. 바루스가 큽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바루스의 포킹에 이에서 룰루를 잡아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바텀에서 CS 격차가 나는 것을 어느 정도 메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사이 또 아발론 선수도 타워 쪽에 어느 정도 손실을 만들어냈고 CS도 어느 정도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이온 같은 경우 역시 퓨어 탱커 역할을 해주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에 라인전에서 그런 강한 압박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후반 때 자신의 탱키함을 앞세워서 앞에서 버티기만 해준다면 초가스라던가 시비를 앞에서 충분히 미쳐 날뛸 수가 있는 구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우르곳의 성장이 일단 굉장히 준수하게 가고 있고 리산드라가 CS에서는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시스트를 먹으면서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우르곤 약간 위험해요. 뒤쪽에 리신! 용의 문도로! 하지만 맥클라우드 전멸 잘 썼어요. 파이어도 피했고요. 자, 여기서 리산드라랑 그라가스가 오긴 하는데 조금 늦죠? 자, 결과적으로 포베터가 헬리오스? 헬리오스 위치가 약간 애매합니다만은 여기서 바루스랑 시비르가 한번 1대1 하는데 레벨에서는 일단 시비르가 앞서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룰루의 레벨이 아직 5레벨이다 보니까 급성장이 없어요. 반면에 잔나는 계절풍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자, 라인이 금방 밀려버립니다. 방금 전에 계속해서 바텀에서 싸움이 일어났었더라면은 팀코스 선수들이 좋았던 게 일단 잔나의 6레벨이었던 것도 있고 잔나의 탈진이 있습니다. 룰루는 아무 스펠이 없기 때문에 서포터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터포스 뒤쪽으로 빠졌고 역시 오늘도 북미 팬들은 팀코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그래도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확실히 팀코스 선수를 응원해주는 이제 팬심이 눈에 보이고 있었죠. 그렇죠. 제발 이겨다오. 그렇죠. 예, 마지막 이런, 경기만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팀코스가 이길 거라는 이 예상이 아니고 제발 이겨다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만은 이기면 유종임이라고 이게 그래도 그렇죠. 기분은 좋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역시 아발론 선수 망령의 두건과 점화석까지 둘렀기 때문에 리산드라가 아무리 견제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아픈 데미지를 선사해줄 수는 없고 거기다 아발론 선수가 지금 텔레포트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는 윈터폭스 선수 조금 이득을 챙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바텀에 로밍을 간다든지 미드 쪽에 궁극기로 한번 다이브를 친다든지 그런 플레이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는 이 아발론 선수는 초반에는 제대로 된 플레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버티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리신이 탑 쪽을 한번 봐주려고 있는데 아발론 선수가 궁극기로 CC기 연결을 넣는다면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한번 띄우는 순간 데미지 확 들어가요. 자, 거기다가 지금 포베터 선수가 전멸이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라가스도 술통 폭발이 있기 때문에 미드 쪽을 한번 봐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그라가스가 한번 넘어올 만한데요. 이제 포베터도 사실 좀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가스라는 챔피언도 우르곡과 마찬가지로 딜탱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가스의 성장세도 지금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죠. 벌써 모렐로 노미콘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발론 다시 한번 그냥 버티기. 그렇습니다. 아발론 선수 같은 경우 물론 뭐 케넨이라던가 럼블 이런 공격성이 강한 챔피언보다는 수비적인 챔피언 뭐 사이온이라던가 마오카이를 보여줬을 때 전적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사이온이 과연 어떤 식으로 앞라인에서 버텨줄지도 기대가 되는데 수통 올리기로 일단은 헬리오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거 글리브도 저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습니다. 소환사 주문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글립 그렇죠. 저런 식으로 안정적이게 와드만 해줘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바텀에 1차 타워가 밀리다 보니까 윈터폭스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시야 싸움을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자, 윈터폭스가 자, 리산드라가 한번 오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죠. 자, 텔레포트 타고 넘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맨클라우드 위험해요. 역으로 역으로 일단 초등학교 위치 전개 쓰고 자, 포식으로 깔끔하게 아하. 마무리 짓고 방금 전에 초등학교 위치 전환기 쓰긴 썼습니다만은 역시 초가스의 침묵으로 한번 막아줬고 사이오닉 주주고 텔레포트 타고 넘어옵니다. 자, 궁극기 좋아요. 일단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시도를 뛰었습니다. 자, 라이트까지 전멸 써가지고 호응해주고 있고 크리스도 위험한데요. 깔끔하게 더블킬 깔끔합니다. 아발론 지금 아발론 타임이 아직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발론 타임 원래 30분쯤 나오거든요. 근데 14분에 나왔어요. 물론 방금 전에 리산드라와 잔나가 조금 전멸의 위치가 애매하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발론 선수를 도와주는 위치에다 전멸을 썼던 것도 방금 전 한타 상황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팀코스트가 초반에 좋았던 거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맨클라우드 선수의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초가스도 전멸 써가지고 호응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위치 전환기 써도 초가스 침묵으로 막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여기서 아발론 선수가 텔레포트를 위쪽에서 파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펑크한 선수와 크리스 선수가 전멸로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극기가 이게 정확하게 사이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글림 선수의 급성장으로 네. 또 에어본이 추가로 들어갔죠. 날카롭게 파고 들어간과 동시에 더블킬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주도권 가져갔죠. 윈터폭스. 그렇습니다. 이제 용이 곧 있으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용을 티코스 가져갔거든요. 두 번째 용부터는 윈터폭스가 이제 주도를 하고 싶을 겁니다. 거기다 리신의 아이템이 방금 전에 어시스트 챙기면서 시야석을 구비했기 때문에 다음 용은 아무래도 윈터폭스 선수들이 가져갈 수는 만들어지겠는데요. 자, 맨클라우드 우르고 지금까지 2됐습니다. 저 윈터폭스 선수 지금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게 리산드라 궁극기가 아직 안 돌아왔거든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빠르게 용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시비르가 집으로 귀환하지 않았죠. 자, 일단 바텀라인에서 파밍하고 있습니다. 저 시비르 바텀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한번 이니시에이팅을 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리산드라의 궁극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10레벨인 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겠고요. 하지만 아발론 가야죠. 자, 크리스가 본인의 궁극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윈터폭스 선수 입장에서 기회죠. 그렇죠, 그렇죠. 기회 보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아발론 파열과 에어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고 알탱 레드 있기 때문에 슬로우 효과까지 넣어줍니다. 룰루 반짝반짝 맨클라우드. 맨클라우드 약간 위험해요. 자, 급성장까지. 하지만 수통 폭발로 일단 위치 잘 갈려놨고요. 자, 여기서 자, 역으로 메쉬 선수 궁극기 잘 들어갔어요. 아, 자, 근데 딜이 부족해요. 메쉬 딜이 부족해요. 아발론이 앞에서 잘 버텨줍니다. 알탱 만화가 없어요. 아, 이거 확실한 킬 기회가 있었는데 아발론 탱킹력이 그렇죠. 벌써부터 강합니다. 일단 방금 전에 메쉬 선수의 궁극기는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다섯 명 다 맞췄어요. 하지만 크리스 선수가 10레벨이었고 궁극기를 자신에게 쓰므로써 딜루스가 생겼다는 게 팀코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자, 결과적으로는 오. 오. 네. 그럼 누구 그냥 집으로 귀환했어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네. 예, 워낙 이제 많이 죽다 보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좀 떨어졌죠, 맨클라우드. 거기다가 역시 아발론 선수가 탱커 챔피언을 골랐을 때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게 지금 이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확실히. 확실히 이 아발론의 성향은 탱커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리산드라가 지금 탑 쪽에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윈터폭스 선수들이 용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겠고요. 리시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와드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예, 와드가 이제 또 없기도 하고 팀코스트 그렇죠. 이거 아발론은 잡기 어려운데요. 왜냐면 리산드라와 잔나 둘 다 AP 챔피언이거든요. 정령 영상들은 아발론을 잡아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가스가 와도 힘들고요. 쪽으로 아발론은 다시 한번 빠집니다. 자, 거기다가 윈터폭스 선수들의 바텀 듀오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라인을 푸시하는 이유는 역시 시야 장악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팀코스 선수들이 모여서 온다면은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윈터폭스 선수들입니다. 네. 어쨌든 포벨터 블루오프 챙겼습니다. 맨클라우드 현재 쿨감신까지 신으면서
실제 계속해서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룰루라는 챔피언은 데미지를 감당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라기보다는 자신들 아군을 서포팅해주는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 쿨타임 감소 아이템이 굉장히 이제 큰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거기다 포벨터가 역시 초반에 라인전에서는 조금 무난하게 버티다가 중후반 때는 더티 파밍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성장세를 올려주다 보니까 이번 경기 딜초가 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강한 데미지를 뽑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텍 사냥 게시 돌립니다. 크리스 이거 크리스는 살짝 살아가기 힘들겠습니다. 잔나가 넘어오긴 하는데 나머지 팀원들의 위치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자, 그대로 마무리가 저 이거 알텍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아, 그래도 알텍이 킬을 기록하고 자, 초가스까지 내려옵니다. 초가스 자, 콘콘 초가스 여기서 파열 파열 맞으면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침묵까지 포식인 아, 포식은 방금 전에 썼네요. 네, 예. 아발로의 킬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탑 미니언까지 몰아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탑 2차 타워도 충분히 밀어낼 수가 있겠죠, 윈터폭스. 자, 무난하게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쪽 날개 2차 타워를 밀어놨기 때문에 운영 싸움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윈터폭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쪽은 이제 팀코스트도 라인을 좀 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드 순간이동 쓰죠, 아발론. 그렇죠. 왜냐면은 미드에서의 저런 CS 손실 하나하나도 굉장히 아깝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발론 선수가 텔레포트를 쓴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헬리오스 바위에 잡고 집으로 귀환. 자, 글로벌 골드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60골드 차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AD 챔피언들이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 코스트이기 때문에 초가스가 빠르게 조니알 모레시를 감으로써 방어력도 올려주고 또 생존성을 올려줌으로써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염려를 해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역시 앞쪽에서 초가스랑 사이온이 버텨주다 보니까 데미지를 넣더라도 안정적인 거는 윈터폭스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르곳이 딜템 아이템만 같기 때문에 혹시 탱커 역할엔 조금 부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게 비주얼만 놓고 봐도 아발론이랑 포비터랑 같이 서 있으니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일단 팀코스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판단한 게 탑쪽에 사이온이 있는 걸 받고 지금 아래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포비터를 넘어주는데 급성장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비터 데미지 다 넣어줬고 알텍이 중요해요. 알텍. 근데 알텍이 지금 자, 하지만 바로 손바닥 잘 묶었어요. 자, 여기서 순식간에 알텍이 잡혔습니다. 자, 이거 글리브도 약간 위험한데요. 글리브 잡히고 오, 이건 일단 웰컴 세븐 선수가 배치 기술통 폭발로 포베터 선수를 고립시켜주는 덕분에 포베터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시비르가 혼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노린 메시 선수의 전멸 속박도 굉장히 눈에 보였었고요. 일단 크리스가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아래쪽에서 웰컴 세븐이 잘 파고 들어갔죠. 일단 전멸성으로 도망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아발론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계절풍으로 체력 회복한테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자, 2차 타워 민 다음에 아발론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또다시 여러분! 자, 서리백까지 CCG 연계 들어가는데 엄청 잘 버텨요. 아, 진짜 탄탄하네요, 아발론. 파수꾼의 가복과 닌자의 신발, 거기다 정령의 형상까지 갔기 때문에 아발론 선수의 탱키함은 역시 이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하지만 미드가 순식간에 밀렸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 교전에서 팀 코스 선수들의 바루스가 2킬을 기록하면서 원딜러의 성장 격차를 지금 줄여나갔죠. 그 점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팀 코스 선수들 입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팀 코스트도 나름대로 지금 이득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라가스가 이제 어느정도 탱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다음 한타에서도 팀코스 선수 이런식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확실히 분위기 반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리신 지금 위치가 탑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와드를 통해서 감지가 됐습니다. 저 탑쪽이 아니고 바로 수도 있고요. 리산드라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었기 때문에 리산드라가 집으로 귀환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리산드라 귀환 끊었어요. 하지만 바루스가 멀어요. 자, 일단은 바루스가 올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렇죠. 일단 HP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윈터폭스 약간 불안할 수 있는데 아발론 우기! 자, 콩콘 위험합니다. 자, 콩콘의 체력이 살짝 빠지게 됐습니다. 자, 우르곳의 위치가 지금 고립됐어요. 에어본! 자, 파열! 오, 에어본 둘 다 깔끔하게 들어갔죠. 순식간에 우르곳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바루스의 위치도 바텀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었고 리산드라도 텔레포트가 없는 시점에서 집으로 귀환한 것을 봤습니다. 윈터폭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죠. 자, 역으로 이제 미드라인 밑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오르부트라 얼음무덤 잘 들어갔고 하지만 뒤쪽에서 바루스가 약간 위치가 애매하고 마나가 없죠. 그렇죠. 마나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라가스가 피 없는 헬리오 선수는 잘 끊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득을 챙겨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쪽 그라가스 그러면 자 뒤쪽에 바루스가 있긴 한데 마나가 없거든요. 자 이거 그라가스까지 자 이거 그라가스 잡히면 그대로 용까지도 챙겨가 나갈 수 있겠죠. 윈터폭스 이 와중에 킬을 먹은 게 고스란히 지금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딜러가 용의 위령과 이제 무한의 대공을 갖기 때문에 방어관 튜너도 셉니다. 지금 11의 데미지가 강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킬까지 챙겼기 때문에 다음 아이템이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자 용 2스택 쌓고 윈터폭스는 이제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크리스 선수가 잘 파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메시 선수가 파열로 인해서 에어문을 띄워준 것도 굉장히 컸고 만화가 없다 보니까 호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웰컴 투 헤븐이 출통 배치기로 확실히 깔끔하게 헬리오스 선수 잡아냈는데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바루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웰컴 투 헤븐 선수도 깔끔하게 이제 잡아냈는데 성공을 한 윈터폭스 선수의 모습이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바루스의 궁극기도 이상한데 날아갔고 자 지코스트가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딜러와 탱커진의 역할에 균형이 잡힌 것은 윈터폭스 선수이기 때문에 팀코스트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특징을 잘 살린 암살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윈터폭스 선수들이 지금 시야장을 완벽하게 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팀코스트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시야 싸움을 벌이면서 이번 경기를 임해야겠고요. 자, 윈터폭스 블루워프 챙기고 있습니다. 토벨터 선수가 다시 한번 블루워프를 챙기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초가스 같은 경우 포식 스택을 쌓으면 저런 식으로 덩치도 커질 뿐더러 체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빌탱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헤르메스의 신발을 갖거든요. 어느 정도 CC기도 명이 생긴과 동시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초가스는 CC기도 가능하고요. 네. 맥클라우드 무라마나를 완성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이템이 부족합니다. 이것들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윈터폭스 선수들이 슬슬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딜적인 아이템은 맞춘 맨클라우드 선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탱커 역할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팀코스트 선수 입장에선 시간을 버티면서 이제 중반과 후반 싸움을 바라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리산드라가 텔레포트가 살아있습니다. 와드 뒤쪽에다 깔끔하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만타 때 리산드라가 파고 들어가는 구도가 나오게 된다면 윈터폭스 선수 입장에서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자 크리스 라인업 박 넣습니다. 자 지금 윈터폭스 선수 입장에서 바론이 조금 애매한 게 이거 자칫 잘못하면 팀코스트 선수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체력 많이 웰컴 투 헤븐 먼저 들어왔습니다. 순간이더러 크리스 넘어오긴 합니다만은 하고 들어오긴 하는데 웰컴 투 헤븐이 약간 위험하거든요. 크리스 자 얼음부도 일단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가스를 잘 봐야겠죠. 스톱파 알텍 물렸는데 알텍 물렸는데 문제는 포벨터가 날뛰고 있습니다. 자 메시 잘리면 원딜러의 부재가 클 수밖에 없죠. 포벨터 조냐 해 보이시게 자 아발로 슬로우 걸어줬어요. 알텍 띄우고 알텍이 봐야죠. 알텍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순식간에 4명 끊었습니다. 윈터폭스 자 포베터 선수의 파열의 에어본도 깔끔하게 들어갔었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메시 선수가 깔끔하게 잘리는 게 가장 컸습니다. 팀코스 선수 입장에서 지금 딜러진인 메시 선수가 잘리게 되면 그 후에 넣어줄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윈터폭스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가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바론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론 가져갔고 다시 한번 안타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웰컴 투 헤븐 선수가 적진이 혼자 파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만 바루스의 궁극기도 조금 안 좋고요. 알틱 선수의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아발론 선수가 궁극기로 메시 선수를 에어본 끼워준과 동시에 포식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서 메시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죠. 거기다 아, 술통 폭발이 포벨터의 움직임을 앞으로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발론 선수까지 앞으로 가면서 데미지를 다 막아줬었기 때문에 이게 탱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발론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었죠. 결국에 또 웰컴 투 헤븐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안타가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전에 키유가 어시스트를 챙긴 사이온의 아이템이 가시가무과 얼어붙은 심장이 나왔거든요. 바루스가 뭐 무한의 대공과 유령무이로 아무리 때린다고 한들
저 사이온을 어떻게 잡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사실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최윤석 선수님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 이거 웰컴 태그. 그러면 지금 알텍 선수는 최후의 속삭임과 BF 대검을 한 가지 더 구비했기 때문에 데미지 차이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로 지금 앞에서 맞는데 데미지가 안 달죠? 분명 때리고 있는데 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아래쪽에 관객분이죠. 일단 관객이 바나나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윈터폭스 선수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바텀 쪽에 미니언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탑 쪽에 스플릿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천천히 드래곤을 차 쌓으면서 운영 싸움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윈터폭스 선수 입장이 확실하죠. 지금 윈터폭스는 운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라인 클리어도 빠른 11과 룰루가 있기 때문에 윈터폭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탑 저런 식으로 사이언 보내놓고 스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인원 분배를 굉장히 잘 해놓은 다음에 탑과 미드 바텀 동시에 다 분배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 북미는 유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사이언이 텔레포트가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인원 분배를 하면서 싸움을 걸려고 하고 있고, 알텍 선수를 파고 들어가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크리스 선수 지금 체력도 많이 빠졌고요. 레벨 격차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윈터포스와 팀코스트! 순식간에 우르곳이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튕기는 부메랑 너무 무시했죠, 방금 우르곳이? 그냥 의무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억지로 두 개 날아가고, 거기다가 방어관 총력 아이템도 둘은 11회였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발론이 네. 타워를 막고 있는데도 체력이 안 답니다. 네, 확실히 타워 데미지가 AD 데미지다 보니까 잘 막아줬고, 오, 글리브 잘 물었어요. 하지만 헬리오스 파고 들어갑니다. 알텍이 뒤쪽에서 데미지 넣어주고 있겠죠? 거기다 급성장. 자, 아발론 뽑기! 크리스 위험합니다. 자, 거기다 조냐의 모래시계를 킬 수도 없었던 게 초가스의 침묵이 들어감으로써 크리스 선수까지 깔끔하게 잡아냈죠. 아, 이거 한타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데요, 팀코스트. 아발론 선수 거기다 체력이... 아발론! 아, 네, 조금 아발론이 이런 셀레머리라는요! 그렇죠. 저렇게 텔레포트로 미니언이 맨클라우드? 어제 위치 전환기 썼는데 헥스 걸렸죠. 헥스 걸려면 아무것도 못했고, 오, 여기서 에어본 들어갑니다. 자, 계절풍으로 시간 버텨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 사이 맨클라우드가 헬리오스를 잡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4명이 아직까지 그렇죠.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룰루의 급성자도 좀 있으면 돌아오고요. 힐타임 감소 많이 돌았습니다 지금. 자, 알텍 지금 만화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바론 선수가 앞에서 잘 버텨줄 수가 있겠죠. 아바론이 지금 막고 있는데 네 체력이 안 달아요. 그렇습니다. 그라마스가 지금 술통 폭발도 없기 때문에 진영 붕괴를 할 수조차 없는데, 크리스가 일단 텔레포트를 타고 들어옵니다. 조냐 얼음무덤 없거든요. 네. 자, 거기다 역시 아발론 선수가 얼어붙은 심장을 갖기 때문에 쿨템 감소도 어느 정도 됩니다. 포벨트 약간 위험해요. 이건 위험합니다. 전면성으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자, 파열! 네,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팀 코스 선수의 집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렇죠. 안전하지 못해요 지금. 메시 혼자 맞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역시 방금 전 상황에서 리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선수가 모두 살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윈터폭스 거기다 바텀 억제기와 미드 억제기를 밀었다는 게 가장 크고, 여기서 지금 팀코스 선수들이 용을 때리는 건 살짝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리신 같은 경우 강타 싸움을 하기 가장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맨클라우드? 맨클라우드 위험해요. 자, 헬리오스 6회부터 이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2대3인데도 윈터폭스 선수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내고 있죠.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거 용까지 챙겨가면 윈터폭스 선수들 입장에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오브젝트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대로 용 3스택 쌓았습니다. 윈터폭스. 거기다가 여기서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초가스가 라바돈을 주고 모자를 갔습니다. 포식 데미지에도 AP 개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열 후에 흠폰 올부지진과 더불어 포식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메시 선수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한방 콤보로 잡아낼 수가 있겠죠. 르블랑처럼 그냥 펑펑펑 해서 그냥 하나 잡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글리브 선수가 든든한 서포팅까지 해주기 때문에 윈터폭스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후의 전력까지 올렸거든요. 글립. 자, 거기다 알텍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부메랑 몇 대 안 맞아도 맨클라우드 선수가
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어디론가 이제 토끼 키로 들어옵니다. 얼음 무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얼음과 키로 들어가 보긴 합니다만은 크리스 선수 지금 존야의 무리식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 파이어 데미지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 아발론! 아발론이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아발론 전멸 쓰면서 학살 강타로 에어버까지 띄워줬고요. 자, 여기서 알텍 너무 앞으로 나갔죠? 하지만 급성장 미카엘의 도가니까지 진짜 살리는 거는 끔찍해요. 거기다 직후의 정령까지 간 글리브 선수이기 때문에 알텍 선수가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충분히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LC에서 스프링 9주차 두 번째 날 첫 번째 경기는 윈터폭스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단 초반 분위기 자체도 팀코스트 선수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브젝트에서 윈터폭스 선수 더욱더 많은 이득을 챙겨갔고 또 한 거는 아발론 선수가 탱커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알텍 선수에게 프리디를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윈터폭스 선수들이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라인전부터 시작해서 한타까지 그냥 압도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크리스 선수가 텔레포트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챙기려고 바텀 쪽에 내려갔습니다만은 아무런 이득을 챙기지 못한 것도 과장이 컸고 그 와중에 아발론 선수는 탑 쪽에서 프리하게 파밍을 하면서 성장력을 올려줬었기 때문에 한타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아발론 선수 위치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윈터폭스는 7승 11패 디그니타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재경기 혹은 8위 확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디그니타스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겠죠. 세 번째 경기에서. 네. 자, 이제 팀 코스트는 1승 17패로 시즌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썸머는 챌린저 시리즈에서. 그렇죠. 이제 뭐 LCS를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윈터를 이제 기약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모두 만나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C9과 TSM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스프링 함께하고 계십니다.